음식점. 이 집은 어떤 매력이 숨어 있을까? 아직까지 굽는 방법도 평범하고 뭐 큰 특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는 좀 양념이... 구워지는 고기를 보고 있자니 선홍빛은 참 아름답구려. 왠지 생고기 느낌인데? 양념이 없는 누가 낚아챌세라 크게 한입 싸먹어 보는데요. 이곳에서 먹는 불고기 맛이 다르긴 한가요? 방금 여기 한 사람 있었는데 둘이 먹다가 죽어도 하나 모른다더니 방금 이 사람 죽어버렸나 봐.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맛있는지. 아 정말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하늘이니까 그런지 부드럽고 뭐 육즙도 많고 좋고. 값비싼 한우 부위라고 하니 정말 맞는지 확인 안 할 수가 없죠. 오 한우 맞고요. 부드러운 등심을 사용하고 있군요. 보통 설도 부위를 사용하는 다른 불고기집과 달리 등심만을 고집한다는데요. 그러면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주변 다른 식당보다 오히려 25% 정도 저렴하다는 사실. 이왕 드신 고기 맛있게 먹어야지만 그게 광양불고기로서 진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손해보다는 손님들한테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마음껏 즐겨볼까요? 고소한 맛이 일품인 참기름과 이곳에서 개발한 비법 간장으로 기본 양념 들어갑니다. 거기에 매실청을 살짝 넣어준 뒤에 고기에 양념이 충분히 배이도록 주물주물. 이제 손님상에 올라갈 준비 다 됐습니까? 일정한 크기로 자른 고기를 화로 위에 올리기만 하면 침이 꼴깍! 이제 입속으로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요. 비법 간장 양념에 감칠맛을 내는 매실청까지 들어간 광양 불고기. 감칠맛도. 그런데 고기 위에 살포시 올려놓은 이것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봐라. 뭡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잘 구워진 한우와 함께 먹으면 식욕을 두 배로 끌어올린다는 광양의 특산물 매실로 만든 진장아찌입니다. 천연화된 맛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좀더 흥분합니다. 담백한 맛, 그다음에 또 달달한 맛, 또 남녀가 사랑을 할때 그런 달달한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양에서 나는 이제 특산한 품인 매실을 같이 넣어줌으로써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그런 또 미안한 맛.